그런데 네. 저희가 왜 김의겸도 울고 갈 양문석 딸 11억 대출 네. 제가 저렇게 뽑았느냐 하면은요. 김의겸 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의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 하나가 변변이 없었다. 그래갖고 내가 정말 집 하나 사벌로 전세살이를 하다 지겨워갖고 내가 그러려고 좀 흑석동에다가 그 3층짜리였나요? 그 빌딩 하나 샀다. 네. 대출 좀 받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출이 남들은 못 받는 대출이었다. 이것 때문에 완전 흑석 김의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그 과정에 지지궁상 레퍼토리를 하나 넣은 다음에 자기의 비리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기이한 말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양문석 씨 케이스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양문석 씨 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이 방배 반포 일대에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라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예.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입니다. 당시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너무 불쌍하게 방배와 반포 일대 부동산 전셋집을 전전한 양문석 씨 그 방패 방 제가 알기로는 방배와 네. 반포의 전세 돈은요. 다른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은 왜 방배나 반포의 전세를 살았을까요? 자기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방배 반포 여기 전세가 네. 아마 10억 뭐 그 국민주택 규모라도 10억 내외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면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강남에 전세 살아놓고 전셋집을 전전했다 이런 쥐어짜내기 이런 심파 같은 이런 이제 그 수식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요. 대구 수성 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인데 대출을 네. 연고가 있는지 이건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대구 쪽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때 그 새마을금고들이 이런 대출들을 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 영끌을 한참 할 때 네. 지금 이 새마을금고들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네. 위험할 정도로.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 새마을금고 영업정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는 차녀 장녀 명의였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가 명시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동 명의자로 들어가는 있지만 주 채무자가 수입이 없는 대학생인데 네. 여기다가 13억 12, 11억 원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지금 네. 제가 잠깐 우리 박원재 대표 말씀하실 때 그 네. 제가 대출이자가 얼마나 나올까 주담대 네. 해서 11억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네. 그 국민은행 그 대출 원금 이제 원리금 조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5억 이상은 안 된대요. 지금 네. 현재로는. 그러니까 11억이라는 거는 주택 가액이 아무리 21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주택 가액의 절반인 11억을 네. 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로 하기는 힘들고 거의 그렇죠.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변명이 뭐냐면은 네. 우리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문제는 대학생인데 뭐냐면 무슨 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이 딸이 네. 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납부, 체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그걸 근거로 내 법인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지만 그 무슨 사업자인가요? 무슨 그러니까요. 사업을 했나요 대학생이? 그래서 하여튼 대구 쪽에 어떤 새마을금고와 무슨 연고가 있는지 네. 왜냐하면 저기 흑석 김의겸 선생도 그 은행 쪽에 대출 담당자하고 맞습니다. 친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상식에 기반했을 때 그렇죠. 너무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11억은 지금 제가 할 때 하니까 11억은 대출이 안 된다고 인터넷에서 안 된다고 거의 아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때 LB, LD, LBT는 LB, 네, 그런 거 해갖고 하여튼 예. 대출 엄청 안 나오던 이거 시절도 경제부에서 있었어요. 부동산 담당 기자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대출 잘 몰라갖고 예. 그런데 이 집은 또 특이한 점이요. 양문석은 이 집에 대해서 25%의 지분만 인정을 받았고 부인이 75%를 갖고 있고 이 집에 차가 3대가 있었잖아요.
한 대는 양문석 아반 뭐 양문석 씨 이름으로 된 아반떼, 부인 이름으로는 벤츠 E 클래스 300, 예. E300 뭐 이거랑 그리고 무슨 산타페도 한 대 산타페가 하나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겠죠? 이 정도라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상식이 아닌 수준에서 대출이 일어나고 지분 부분들이 이렇게 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생 그 바른 언론 참 언론을 구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언론 노조 미디어 오늘 이런 예, 데 있었고 정상적으로 월급이나 연금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저기 방송통신위원회 네. 상임위원을 네, 했던 네. 시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네. 뭐 어디 시민단체나 네. 미디어 관련 매체나 네. 이런 걸 해서 네. 뭐 거기서도 뭐 충분히 수익을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좀 배고프고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기네가 배고프고 힘들다고 맨날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하죠. 예. 예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로 송구하다고 했어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냐면 네. 제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편법 증여하려고 했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요. 네. 그 대출이 궁금한 거예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137.1 아파트도 커 41평이에요. 예. 이거 저는 이 정도 평수면은 그 강남이면은 21억은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반포 잠원동에 41평을 21억에 판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사러 달려갈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거래가는 이거보다 꽤 그렇습니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예. 이렇게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뭐 죄송합니다만 인생의 상당수를 이런 말 하면은 하늘나나 당하나 반백수로 산 걸로 저는 아는데 이런 양반이 이런 거를 샀는데 대출이 딸 명의로 근데 왜 자기네 이름으로 대출 안 받습니까? 또 딴 대출이 있었나? 딴 대출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 그 국회의원 입후보자 네. 그 현재가 봤는데. 37억이래요. 37억.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 이자를 내더라도 네. 나중에 그 집값이 오를 거니까 네. 그 하려고 그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봤을 것 같아요. 홍성준님 맑은 거는 이사장의 권한이 매우 커서 이사장과의 친분이 의심되네요. 네. 하여튼 이런 분은 저희 독자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양문석 씨는 막말 때문에 그 공천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저희 관과하고 있었던 건데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다 심사를 했을 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분야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도덕성 0점 받은 사람이 지금 공천을 받은 결과 이런 것들이 네. 불거져 나오는데 네. 과연 민주당의 도덕성 수준의 평균에 비슷한 건지 네.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능력자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딸 시켜 11억 대출 양문석 25%, 아들에게 30억 집증여 공영훈 12%, 40억 재산 증가 박은정 52%, 아, 역시. 이재명 대통령 김준혁 11%. 자 그러면은 액수대로 가나요? 네네 액수대로 가나요? 여기서 공영훈 씨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 공영훈 여러분들이 누구지? 듣보잡인데 하실 텐데요. 민주당의 네. 영입인재입니다. 네 영입인재. 예. 자 공영훈 인재입니다. 씨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권 기업체 사장 금배지. 네. 정의선 오른팔 하다가 이재명 이제 왼팔로 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 있다가 민주당. 저거 정말 있어요. 맞는 얘기 왜냐하면. 저 정의선 저 회장의 정말 예. 오른팔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기자 출신을 저렇게 사장에다 발탁하는 건 현대그룹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정의선의 신임이 독보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영훈 1977년생이야? 67년생?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제가 글자 잘못 넣은 것 같은데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을 했고요. 국법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징역 2년 64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룡은 1964년생입니다. 네네. 그 징역을 2년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아마 사면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 무사히 졸업을 네. 했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기자가 됐습니다. 문화일보가 초기에 운동권인데 똑똑한 애들 모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기자 채용을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일보 일기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주로 담당을 하다가 현대차로 이직을 합니다. 처음에 이사 대운가로 옮겼고요. 네.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전략 담당입니다. 전력이 아니고 전략 기획 담당 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는 소문을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작년에 네. 2023년 22년에 그만뒀죠. 22년 네. 말에 네. 저 사람이 현대차에 있으면서 정말 민주당에 잘해줬다. 이재명에게 뭐 심정적인지 재정적인지 물질적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몰빵을 했었다. 현대차 예. 사장 입장으로서. 그래서 근데 그럼 왜 현대차는 저거를 자기네 돈 갖고 그런 짓 하는데 가만뒀냐. 현대차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은 이재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양쪽을 다 네. 해야죠. 예예. 예. 그래갖고 저 사람이 그걸 하는데 역할을 했다. 원래 기업은 그렇게 하지만 예. 공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친 이재명의 정도가 굉장히 과했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현대차를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신세를 갚듯이 저 사람을 딱 데리고 가서 영입 인재로 만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자, 이분이 저 사람 이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그분이 이제 지금 부동산 테크에서 그 상당한 귀재를 보였는데 그 기술을 보여줬는데 먼저 이제 딱 드러난 것은 아들한테 2021년 4월에 그 30억에 이르는 성수동 땅하고 건물을 넘겨준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겨준 시점이 절묘해요. 네. 왜냐하면은 당시에 아들이 공군에 복무 중이었는데 저기가 이제 성수동이 개발 호재가 터졌거든요. 네.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서울시에서 뭐라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정해버려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버리면 그 증여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거의 발이 묶인다고 봐야 그렇다며요? 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발표하기 하루 전날 아들한테 이 땅을 증여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아들은 또 군복무 중이라서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네. 그 증여세 낼 돈을 또 증여를 해줘요. 네. 그러면 그 증여세 낼 돈을 증여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증여세를 또 내줘요.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어떻게든지 넘겨놓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은 묶일 거니까 네. 하루 전날 기가 막히게 했는데 첫 번째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가 지금 의문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애초에 이 땅을 샀던 시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을 샀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7년 6월 3일 다가구 주택이 있는 땅 35평을 11억 8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레미콘 공장이 있던 압니다. 근처예요. 1km 정도 여기. 떨어진. 그런데 예. 이 레미콘 자리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서울 그 성수동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공영훈이 땅을 지나고 땅을 사고 4개월이 딱 지나니까 현대제철이 성수동에 부동산 호재가 될 만한 거리를 발표를 했고 또 10월에는 3표 산업, 거의 3표 레미콘 공장이었잖아요. 3표 산업이라고 여러분 이제 강변북로나 네. 저기 올림픽대로에서도 과거에 지나다니면 네. 보였는데 그 도심 한가운데 맞아요. 레미콘 공장 탑이랑 큰 있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숲 옆인데 그래서 야 저기는 안 돼. 저 네. 레미콘 공장 안 치우면 안 돼. 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치웁니다. 그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처럼 호재가 터질 때를 미리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6월 달에 땅을 샀는데 10월에 현대제철이 또 얘기를 해줬고 개발 발표가 이 사람은 나오죠. 현대 자동차의 네. 부사장이었고 그때 현대차 부사장이었고 또 증여세도 아들이 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위한 세금까지 또 증여를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요 땅이 지금 35평이고 35평이면은 최소한 35억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부동산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이상 갈 거다. 네. 그런데 예. 이 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삼표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었다. 남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정보였다 그러는데요. 야, 저도 알았어요. 저도 알았지만 과연 그게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괜히 했다가 거기 땅 샀다가 돈 날리거든요. 맞아. 우리도 알았어. 우리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될지 몰랐지. 그렇죠. 우리도 그 공장만 삼표 레미콘 공장만 없으면 저기가 좋은 땅이고 호재로서 개발 호재다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삼표 산업이 원래 강원 산업이고 현대가와 관련이 있던 곳이다. 우리 JYL님이 네. 아, 이런 정보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두 다 네. 아는데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결단, 자기 돈을 몇 억을 몇십억을 넣으려고 하면은 네. 훨씬 더 정밀하고 내밀하고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비슷한 인근 지역에 예. 이 사람이 다 빌라를 샀잖아요. 예. 요 빌라 산 사람 두 명을 알거든요. 아, 아시는 분이. 네, 네. 예. 제가 아는 사람도 두 명도 그 빌라를 샀는데요. 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예. 이후 자녀가 결혼 등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이 특이한지는 몰라도 이때 그 집을 샀던 사람 중에 거기 살겠다고 산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여기 집 산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가 엄청 뜬대라고 해서 산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퇴 후 내가 살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는 전 솔직히 말하면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네.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네. 우리의 개딸들은 맞아 맞아. 개딸들은 또 믿을 수 있는 걸 던져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안 믿어 그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또 저런 말은 또 입에서 나온 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훈 씨가 어저께였잖아요. 네. 8시에 이 그 화성 을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무슨 당이죠? 개혁신당 맞나요?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 안 나왔군요.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닐걸요, 이분이. 네. 토론에 자주 빠졌대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근데 아마도 본인한테 안전학자니까 네. 빠졌으니까 지금 저 화성을이 그러니까 화성을의 시민들이, 화성을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런 후보, 어떻게 본다면 내로남불, 그리고 나는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쵸. 과연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찍어줄 건지 그렇게 하면서 또 입으로는 개혁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쵸. 과연 개혁을 할 자질과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저희 언론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공영훈 씨는 대관대 언론 담당 맞고요. 그리고 대관대 담당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대관 담당 이제 관 업무. 네. 예, 관 업무를 하는 이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정말 이 운동권들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현대에서는 이 운동권 잘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쵸. 문화일보 자체가 옛날에 현대가에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손을 떼고 났는데 손을 떼면서 이 사람은 아예 본가인 현대차로 그냥 갔고 네. 거기서 사장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참 재미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 그러니까 지난 30년 저희가 이제 586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로 많이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기업들의 명운을 지고 있는 자리들도 가고 하니까 네. 이런 운동권의 인맥들이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인맥들이 또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 뭐 그건 알바 아니고요. 네. 아, 변명해 주는 것 같은가요?